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어떤 식으로 우리는 진행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알려드렸듯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상당히 좋죠. 그죠?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죠? 여기를 조정을 받고 그죠. 조정을 받고, 다시 나가는 조정을 받고, 또 나가는 이런 모습. 이미 대세 상승장을 갔다 그랬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또, 종합지수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의 조정을, 크기가 똑같은 크기의 모습으로 조정을 받고 나가는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자, 전고점이 2458포인트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나가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정배열을 만들면서 상당히 아름답게 나가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지금은 달리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고점을 다 돌파하고요. 그죠? 전고점, 그죠? 또 전고점, 예. 이제 한 번의 전고점이 또 남았죠. 이 전고점 하고요. 그죠? 또한 번의 전고점이 마지막. 이 데드라인을 넘어가면 이제 매물대가 없으니까 진짜 이게 몇 포인트까지 갈지, 3000포인트 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가 넘어가면 분명하게 더큰 좋은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요걸 지나가면 또 강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 지금 가장 지금 약한 매물대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고점까지 약한 매물대가 와 있는데요. 이 매물대에서 한번 조정을 했으니까 더큰 좋은 상승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대세 상승장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지금 상당히 지금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혈장 치료제. 근데 사실은 못 갔습니다. 혈장 치료제에 녹십자는 지금 가지를 못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강력회가 나가다가 오히려 밀려서 지금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죠.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얘하고 같이 간게 이제 혈장 치료제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서 들고 가는 게 시노팩스입니다. 오늘도 시노팩스는 강하게, 어제 강하게 갭상승으로 나가고 오늘도 양봉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외에도 뭐몇 종목이 더 있는데 저희는 그거는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꼭 알고 싶다면 그죠? 혈장 치료제가 이제 녹십자 시노팩스 일신바이오 에스맥 이런 종목들이 이제 혈장 치료제로다가 예. 또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그죠? 이제 근데 아직은 뭐 얘는 나가지도 않고 일신바이오가 이제 혈장 치료제가 오늘 상을 갔네요. 자, 이런 것들이 혈장 치료제로다가 지금 각광을 받는 종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당히 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바뀌죠. 원격 수업, 고3만 빼놓고는 원격 수업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고2는 뭐 격주관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고, 정확히 제가 그거까지는 보질 못했는데, 어쨌든 전면, 원격 수업으로 가기 때문에 원격 수업이 또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몇 가지 종목이 있죠. 원격 수업이 이제 뭐, YBM넷이라든지 메가앤디 교육이라든지 청담러닝이라든지 애니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원격 학교 수업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시장은 상승장으로 계속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각 그죠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급등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이 좋은 종목,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강하게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가야 되겠죠. 자, 혈장 치료제는 일신바이오만 오늘 나갔고요. 시노팩스가 그래도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도주는 지금 뭐가 가고 있냐?
아직 주도주는 5G 장비주, 삼통신이 아니라 5G 장비주가 아직도 가고 있죠. 그래서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FHR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고, HFR 뭐냐? FHR인가요? 네. 이런 HFR이 이게 가서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고요. 아직도. 그래서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5G 장비주는 아마 상반기부터는 또다시 그 수주를 하면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미국도 아마 3분기 정도 되면 그 공사가 들어가는 거로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도에서는 이제 또 5G를 5G를 완전히 제거시키고, 그죠? 한국의 삼성전자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나마 이 인도와 중국과의 그 국경 분쟁 이후 전부 인도에서는 중국 거를 지금 배격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기회가 열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발칵 뒤집어졌던 것이 뭐냐면 베트남의 그 중국에서 생산 시설을 베트남으로 옮겼는데 그 베트남 생산 시설을 다시 또 인도로 옮긴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인도 베트남 쪽에서는 상당히 그죠. 예, 왜냐하면 GDP의 30%를 저기 수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역할은 대단한 거죠. 그렇다면 인도 입장에서 인도로 가게 되면 지금 인도에서 BOE라든지 그 다음에 오퍼라든지 그 다음에 화웨이 스마트폰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들을 이제 삼성전자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점점 커짐으로써 베트남은 비상이 걸렸고요.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역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또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나갔죠. 그래서 아마 시장 상승 가는 거에 갇혀서 아마 더 클 가능성이 또 있고요. 또 이제 그 뭐죠? 스마트폰이 이번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그 폴리이미드를, 폴더블 폰이 폴리이미드를 썼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UTG를 써서 유리 방막을 쓰기 때문에 그 윈도우 글라스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그 우그러지는 현상도 없고 그것이 삼성 폴더블 폰 2에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의 스미토모학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 물량은 거의 이제 한국에다 삼성전자 납품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죠. 자, 이런 것들을 일본은 자기 스스로 그 협업관계를 박참으로써 일본 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가게 만들고 한국 경제는 오히려 자급자족을 하는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는 흐뭇한 얘기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이 개선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또 수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잘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오늘 또 나간 것이 솔브레인이 오늘 강하게 나갔죠. 예,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솔브레인이 에칭가스를 만드는 기업이죠. 예를 솔브레인이 강하게 나가면서 좋은 일을 벌리고 6%대 6.6% 상승하면서 멋있는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지주사니까 예, 지주사니까 오늘 7%는 올라갔는데요. 지주사니까 저는 그냥 뭐죠? 전부 다 개별 종목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갈 것이냐,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5G 장비주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주로다가 역할을 하면서 그죠? 삼통신보다는 장비주를 사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더 크게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가셔야 되고요. 이제 개중에서 지금 이제 그래서 5G 장비주가 나가는 거고요. 반도체는 일단 중국과의 이번에 그 충칭에 대한 반도체가 화웨이하고 또 하나가 BOE 기업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인 BOE와 그 다음에 이 저기 뭐죠? 반도체 생산하는 칭화 유닛이 있는데요.
화웨이가 아니라 칭화윤이가 그 물난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자, 상당히 삼성전자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좀더 지켜보면서 일단 인도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FDA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FDA에다가 이 뭐죠? 렘데시비르 이후 또다시 이번에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 극복한 사람을 혈액을 갖다가 수혈을 받아서 혈장 치료제도 그것을 분리하는 기술이 이제 시노팩스인데요. 어쨌든 그런 기술이 지금 그 녹십자가 연구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백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신 때문에 지금 이제 같이 가는 것이 임상 들어간 종목들이 이제 오늘 신풍제지가 저희가 정확히 1600%를 수익을 내고 다시 또다시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사라고 그랬더니 우리 유료원이 3명이나 또 매수해서 지금 오늘도 상당히 많이 갔죠. 이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지금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면 여기에 임상 관련 종목들이 몇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나가는 종목이 또 진원생명과학이 나갔지만 예, 저희는 돈을 일단 못 버는 기업은 이렇게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리 상한가를 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가야 되는 종목, 단타하기는 좋지 몰라도 여태까지 임상을 해보지 않은 기업 처음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또 한 번 나갔던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는 뭐 지금 수십 년 동안 임상 한번 제대로 못해서 가보지도 못한 종목입니다. 이걸 우리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CMO 기업으로다가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안동에다가 공장 증설하면서 CMO 기업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갖고 가는 종목이 케미칼입니다. 지금 500% 넘게 수익을 낸 사람이 있고 또 400% 넘게 수익 낸 사람도 있고요. 추가 매수를 하면서 140% 지금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지금 40만 원대가 넘었는데요. 이것을 계속 매수해서, 그죠? 예, 매수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가면 더 큰 수익을 주겠죠. 이렇게 우리는 갈 수 있는 여력을,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 전략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꾸준히 가지고 왔을 때 수익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급등 상한가 몇 프로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은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야 큰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전기차는 아직도 그래서 스마트폰 수혜주들은 아무래도 당분간 좀 더 갈 것으로 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스마트폰 수혜도 되고 전기차 수혜도 되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종목이 SKC가 있는데요. 지금 SKC도 우리는 계속해서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임상 관련 종목들이 지금 아직도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제 누구냐 하면, 지금 아마 9월 16일부터 18일까지인가요? 동대문 디자인 센터에서 이제 그, 뭐를 하죠? 수소차에 대한 그 컨퍼런스가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디자인 센터에서 할 때, 그러면 이제 수소 전기차가 가게 되면 현대차가 또 아마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수해서 갈 건지, 오늘도 현대차는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되는 종목들, 또 현대차와 수소차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가면 수익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역시 플랫폼 기업입니다. 비대면에 관련해서 플랫폼 기업이 굉장히 강하고 있다. 카카오가 지금 저희가 그죠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들어갔던 종목인데 지금 한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들어간 종목인데요.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지금 거의 270%가 넘었고요. 네이버는 지금 또 얘도 네이버 페이를 한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네이버도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죠. 이 플랫폼 기업은 여러분이 NA 뭐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거꾸로 썼네요. 자, 이렇게 지금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게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추세가 정배열로 가고 있을 때 얼마나 들고 갈 것이냐. 그죠? 수익을 얼마나 크게 주고 주가는 늘 이렇게 가면서 조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조정만 하면 자르려고 그러죠. 아, 잘라야 됩니다. 너무 많이 수익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수익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익은요, 갈때 추세 추종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정배열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죠? 역배열이 아닌 정배열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배열을 갈때 기업을 끊임없이 실적 분석을 하면서 기업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기업의 가치를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갖고 갔을 때 그것이 1600%가 가기도 하고 1000%가 넘는 수익을 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턴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일원들을 신풍제약에서 정배열을 만들고 갈때 여기서부터 2월 24일, 3월 6일, 3월 10일부터 계속 사면서 이렇게 정배열 갈 때까지 엄청난 수익을 먹었던 겁니다. 이런 걸갈수 있어야 여러분의 수익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아는 겁니다. 자, 조정이 들어갔죠. 그죠?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다시 조정 누르고 또 나갈 때 우리는 또 추가 매수를 들어가면서 그죠? 좋은 일을 벌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수익을 끝내주는 가격으로 또 수익으로다가 큰 수익을 가는 전략을 짤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전략을 갖지 못하면 매일 단타 치고 따라댕기다가 수익을 제대로 못 나고 손절하면 여러분이 손절요? 손절 안 해도 됐죠. 손절함으로써 오히려 수익을 반납해버리는 상황으로 벌어지고요. 작은 수익에 만족한다는 거죠. 작은 수익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배울 때큰 수익으로 한다. 요즘 최근에 이제 급등 나가는 종목이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면서 오늘도 급등 나갔고요. 자, 박스권에 있다가 바닥에서 형성되고 정배열 만들면서 강해져서 큰 수익을 내는, 그죠? 이렇게 조정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럼 또 조정 들어와야 되겠지. 조정하면서 간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또한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기 때문에 참 멋있게 가는 종목이 셀리버리입니다. 제가 완트로젠은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매수 들어가라니까 자신 없어요. 그럼 100만 원이다.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잘라버리고요. 조정이 무섭다고 잘라버렸더니 엄청나게 나갔죠.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요. 알테오젠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700%를 넘게 먹고 잘랐는데 또 나갔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장대 음봉 나오고 거래 터지면서 날랐는데요. 이게 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배열이 무서운 거고 정배열 나갈 때 여러분은 강력보에서 추세 추종을 가면 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업을 분석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거안 삽니다. 무서워서. 어떤 거 사지요? 떨어지는 거 한국전력 사지요? 싸다고. 한국전력 사면 싸다고 사나요? 역시 돈이 안 돼. 그죠? 싸다고 사나요? 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러분은 수익을 커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시장 상승은 좀 반등했다. 끝나고. 자, 굉장히 이번에는 한국전력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태양광이 다 장마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고요. 그러면 전기를 싸게 살수 있는 길이 없어졌죠. 또 이번 아마 3분기는 실적이 많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들고 갈때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 이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나간다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그래서 제약바이오 나가도 지금도 아직도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를 내면서 굉장한 좋은 일을 벌리고 있죠. 어우, 멋있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이 다시 전고점을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 삼성전자보다 아마 10년 전에 수익은 더 좋을걸요? 한번 볼까요? 자, 2010년에 예를 만약에 1,000만 원 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1,000만 원 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10년에 1,000만 원을 담아서 그대로 갔을 때, 예, 지금까지 수익은, 예, 2330%입니다. 말도 안 돼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여러분은 삼성전자 살 거요? 삼성전자 2010년 1월 2일 날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몇 프로 났을까요? 바로 이래서 분산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250%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이 뭐죠? 252%.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하고 만약에 5,000만 원씩 분산 투자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개 합쳐서 2로 나누면 수익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일단 한 종목에다가 몰빵하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종목을 너무 많이 사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적게 사도 안 되고, 집중 투자한다고. 또 적당한 정도가 포트폴리오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갖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데도 그런 거는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걸 배웠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점점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갔을 때 내가 수익이 커진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그래요.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뀔지, 또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기업의 영업이익은 얼마나 커져서 내가 기업 가치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투자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종목에 대한 이해 없던 기업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중장기를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기업 분석 없이 차트로만 하게 되면 언제나 그저 장기로 왔을 때는 그것이 나를 덮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분석하고 기업이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수익은 저절로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커지는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그 워런 버핏 자체, 워런 버핏은 그래 채권형 주식 투자를 중요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채권의 미래 가치를 볼 때는 1 플러스 R의 N승, 그죠?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니까 이것을 뭘로 활용하면 되냐면, 워런 버핏은 R 대신에, 그죠? 이자율 대신에 뭐를 하냐면 성장 가치인 ROE로다 생산해서, ROE로다가 판단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면서 장기 보유하는. 그래서 포스코를 갖다 7,800억을 챙겨가고 나머지 9년 만에 15% 남았던 마저 팔아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조는 벌어가지 않았을까? 2조 투자해서. 이런 것이 여러분의 투자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요. 가치 투자가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가치 투자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치 투자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뭐 신가치 투자, 뭐 120등 기법으로 신가치 투자, 그게 가치 투자가 아닌 거예요.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뭐죠? 예, 성장 가치와 수익 가치와 그 다음에 자산 가치를 비교해서 기업의 가치가 시가총액에 비해서 싸냐 비싸냐, 지금 현재 주가에서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것이지, 그것을 120일선 기법으로 그 다음에 뭐 신가치 투자, 근데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 신가치 투자, 이거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확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지금 제 방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을 보면 공부가 안돼 있어서요. 그냥 종목만 추천받기 때문에 부실 종목을 추천받아서 깡통 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대세상승장으로 가는 이제 기름길로 가고 있으니까 좋은 주식을 어떻게 잘 들고 와서 수익을 크게 낼지 오로지 공부, 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좋아요와 구독은 필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